안녕하세요. 고무인간 신난다예요. 오늘은 람베오사우루스를 만들었어요. 머리에 볕이 있는 초식공룡인데요. 초식공룡이라서 조금 순해 보이는 모습으로 완성을 했어요. 그럼 제작 과정 살펴볼게요. 머리를 먼저 만드는데요. 호루라기 모양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입부분은 조금 얇고 볼 부분은 아래로 살짝 튀어나오게 만들어요. 끝이 둥근 도구로 눈이 되는 자리를 눌러놓고요. 도구로 입 표시를 해주세요. 콧구멍도 두 개 뚫어놓고요. 이번에는 볕을 만들어요.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볕 모양을 손으로 다듬어주세요. 머리와 붙일 부분은 반듯하게 잘라놓고요. 머리 위로 붙여주세요. 계속해서 눈을 만들어요. 흰색 클레이를 뭉쳐서 먼저 붙여주고요. 얇게 펴준 초록색 클레이로 눈동자를 만들고 그 위로 검은색 클레이를 붙여주세요. 작게 뭉쳐준 흰색 클레이를 눈동자 위로 붙여서 초롱초롱한 눈빛도 표현하고요. 이어서 몸을 만들어 놓을게요. 클레이를 뭉쳐 놓고 꼬리 부분과 복 부분을 연결해서 만들었어요. 기다란 뒷다리 두 개와 짧은 앞다리 두 개를 만들어요. 클레이를 조금 길게 밀어놓고 도구로 찍어서 등에 있는 돌기를 표현해 볼게요. 갈색 클레이로 발톱을 3개씩 붙여주었어요. 머리와 연결시켜주고 갈색 아크릴 물감으로 무늬를 그려주었어요. 람베오가 완성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만들어 보시고요. 신난다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